한승수 전 국무총리님을 무대로 모셔서 기조연설을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명예위원장님, 리자오싱 중국 전 외교부장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한중 관계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수교는 30년 전 1992년 8월 24일 양국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외교적 쾌거였습니다. 전후에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질서의 개편이 재편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이념을 초월하고 국가 간의 화합장을 열어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노태우 정부는 이념에 의해 얼어있던 한중관계를 녹여 교류의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한중관계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반의 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꽉 막혔던 양국 정부 간의 비공식 관계는 그보다 9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3년 5월 5일 중국의 선양을 떠나 상해로 향하던 중국 민항기가 공중 납치되어 춘천의 캠페이지에 불시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중 간의 비공식적인 정부 간 교섭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베이징 아시안게임 등 비정치적 행사를 통하여 양국 간 민간 부문에서의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은 저의 고향이고 국회의원 당시에 저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저와 중국과의 인연은 사계성상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이고 우리나라의 통속으로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급축한 발전은 중국이 한국의 제1위 교육대상과로 발전하는 데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이사가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이웃이 아니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이웃이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이웃사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양국 관계가 경제, 무역,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상호 의존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에 서로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러시아를 앞질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정치 이념과 역사적 유산의 차이를 넘어서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국무총리 재임신 2008년에 한중 양국은 전면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층 더 격상되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지금의 세계 정세는 미중의 새로운 정치적 갈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 신냉전의 부활 우려 등 어려운 국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중 두 나라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며 양국 지도자들의 특별한 지혜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필두로 하는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협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인하여 생성된 한미동맹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특수 관계 속에서 양국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발전해 갈수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제를 안고 있는 현지에서 최근 양국의 젊은 세대 간의 상호 호감도가 급속히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양국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고 디지털의 발전으로 공간을 넘어 실시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가능해진 오늘날 디지털 세대들의 관계 개선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상업적 그리고 기타의 동기에서 상대방 특히 젊은 층의 민족 감정을 자극한 발언들은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일천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 각지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의 국제금융논단과 쫑두 국제논단을 비롯하여 저장대학 국제연합상학대학원, 인터넷금융연구원, 인민대학 국제금융연구소, 동맹 아세안 연구원을 비롯하여 중국 비공립 의료협회, 산동성 친따오시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의 친목단체인 점력 중국, 릴레이 차이나 그리고 백녀회, 홀레 등을 통하여 중국과의 교류는 일천하지만 적지 않은 중국의 청년층과 가깝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어 연설문집인 Here for Global Good은 2017년에 청와대학 출판사에서 위료 전구 2기라고 번역 출판되어 지금 중국에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의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제1차, 2차 산업의 피해자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개발한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침략과 강탈을 일삼았고 한족 양국은 침략의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IT와 디지털이 산업발전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양국에서 미래를 책임질 MZ세대들이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의 공업 선진국과는 다르게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이러한 기술과 산업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의 공업가들이 정교한 무기를 앞세워 다른 나라를 강점하는 식민주의, 콜로니얼리즘을 강행했던 것과 정반대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전 세계의 번영을 확진시키고 촉진시키고 평화를 심리에 활용하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식과주의, 평화를 심는 그런 주의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은 중년기의 왕성하고 상숙한 관계, 서로 공생공용하며 인류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새 시대의 명년의 우호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문화적 전통을 깊이 공유한 한중 양국은 정말로 소중한 이웃 사촌으로서 자신만의 주장을 앞세우는 아전인수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아량과 지혜를 염두에 두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시선 이태백은 다 필저락 도의 불여성, 꽃이 만발하면 반드시 일찍 질 것이니 복숭아 뜨것 살 것도 소나무만 못하다 하여 우정을 노래했고, 한국의 주사 김정희도 세안도에서 소나무와 흑백나무로 엄동선을 이기는 선비의 기계와 우정을 그려냈습니다. 김원전 이세계 중국 서진의 문장과 육기는 무상한 세월 속에서 친구의 소정을 노래한 탄서부에서 송무백렬 해분난비, 소나무가 무성하면 옆에 있는 측백나무가 기뻐하고 해초가 불에 타면 옆에 있는 난초가 슬퍼한다 하였습니다. 나는 이처럼 한중 양국이 보다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상부 상조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